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 CD금리 담합에 대한 판정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시장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것은 저희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별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뿐만 아니고 또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 상황을 판단하고 시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은 시장에서 큰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CD금리 담합에 대한 판정은 6월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원회의가 6월 말경이나 이렇게 개최가 되면은 전원회의에서 이 심사관과 이 피심인 측의 양쪽 논리 공방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그걸 가지고 구인 합의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수준에 대한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과징금이 솜방망이다 또는 지나치다 이런 판단은 결국은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100% 모든 걸 만족시키는 그런 답은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냐 이런 거를 중점으로 생각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정재찬 위원장과의 특별한 만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듣는다는 오는 21일 오후 4시에 방송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